어떤 성도님과 대화 중에 그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에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걱정도 없어지고 또 잠도 잘 잘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때 정말 교회를 나왔더니 마음이 참 평안하더라고요. 평안하고 전보다 내 생활이 조금 더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런 생활도 있구나 이런 삶도 있구나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조금 하니까 몇 년째 하니까 그 평안함보다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냥 은혜롭게 편안하게 들었던 말씀인데 자꾸 마음에 부담감이 가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꼭 나한테 지적하시는 말씀 같고 그렇게 살아서도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은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예배 시간 시간마다 참 괴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분에게 대답을 드립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냥 편안하고 또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별로 부담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경을 더 깊이 알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수록 말씀에 자꾸 부담이 가고 내 삶에 자꾸 잘못된 것들이 지적이 되고 내가 괴로워서 화가 나고 또 어떨 때는 막 짜증도 나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내가 신앙이 이만큼 잘한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앞에 서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이다니 나의 죄악들이 다 보이는 건데 전에는 보이지 않던 아주 자그마한 죄까지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여기 있으면 빛에 멀리 있을 때는 아주 큰 얼룩만 보이는데 빛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아주 작은 얼룩까지도 작은 점 같은 더러움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갈수록 내가 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갈수록 우리는 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할 때나 주님 앞에 설 때 예배할 때마다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그렇고 지난 내 생애를 뒤돌아봐도 그렇고 잘한 것은 없고 참 저는 참 죄인입니다.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얼굴이 없고 면목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괜히 위기 마음에 의기소침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탄식이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만큼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또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 다음의 인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너무나 위대한 종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하는 것은 하는 탄식이에요. 정말 큰일 났구나. 곤고하다는 것은 내가 괴롭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 괴로움의 이유는 내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못난 놈. 정말 못난 놈. 내가 왜 또 죄를 졌지? 내가 이렇게 또 왜 실수를 했지? 하면서 가슴을 치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마치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같은 중독에 걸려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생활이 엉망이 돼서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아서 길바닥에 내동댕친 인간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누가 나 좀 가둬주세요. 나를 좀 철장 안에 넣어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울부짖는 이 연약함의 탄식 소리가 오늘 사도바울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아니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탄식을 했는데 우리에게 탄식이 없다면 없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가 체험한 이 곤고함은 외부적인 박해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상처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이루지 못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이렇게 곤고했고 가슴이 아픈 것이죠. 아무리 오래 믿어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30년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상에 바라보면서 저분은 성자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좀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겠다. 오늘부터 대충 거시기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너무 열심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이러다가 교회에 푹 빠지는 게 아닌가. 그래, 내가 멀리 떨어져야 되겠다. 예배 시작하고 5분 후에 들어와서 축도 전에 도망가야지. 어떤 직분도 맡지 않으리라. 이러면은 저는 분명히 단언컨대 이 갈등은 사실 조금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죄성은 점점 더 더러워지고 점점 더 추악해지고 점점 마귀의 자녀로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가 보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만날 때까지 탄식이 점점 더 커져야만 하는가? 이게 정상인가? 탄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나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탄식은 반드시 감사로 바뀌어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탄식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가진 탄식과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의 탄식입니다. 바울의 탄식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도다.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의 씨앗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싶은 겁니다. 늘 의롭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육신이라는 것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자꾸 죄를 짓게 만든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러면 죄냐? 우리 육신도 죄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자기를 때립니다. 이놈의 자식, 못된 몸, 오늘 매 좀 맞아라. 매를 때려요. 그런다고 그 악이 아이고야 잘못했어요 하고 도망가냐?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정체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내 안에, 내 삶에 이 성령님을 쫓아내고 내 주인이 되고자 악을 준다는 거예요. 죄를 준다는 이 죄와 악과 내가 육체를 점령하고 있는 그와 싸우려면 내 의지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 악하고 더러운 죄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마귀가 준 것이에요. 마귀가 심은 마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내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싸워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지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전 다시는 그 악한 거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술과 마약과 각종 도박과 중독에 내가 찌들어 살았지만 나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광도도 또 소매치기도 여러 가지 범죄를 했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 변화됐습니다라고 간증을 하고 TV까지 나와서 간증을 해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죄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죄라면 내가 다스릴 수 있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었으면 내가 각종 중독에 왜 빠집니까? 그러나 이 역사하는 세력은 내가 의지를 꺾을 수 없는 마귀 권세라는 거예요. 마귀 권세. 여러분, 죄 짓는 여러분들을 자악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를 미워하십시오. 마귀를. 혹시 집안에서도 나를 막 괴롭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남편이 하도 못되게 굴고 다른 거 뭐 잘못한 거,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교회 나간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박해를 해요.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하루는 교회 예배당 갔다가 오니까 남편이 탁 소파에서 또 술 먹고 누워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주가는 거예요. 배에다 손 얹고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더니 눈 번쩍 뜨면서 너나 물러가라 그러더니 막 남편이 마귀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그 남편 손 딱 잡고, 주님, 저 남편 사랑합니다. 이 남편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 속의 역사를, 이 죄의 악한 마음 심겨준 마귀를 내가 미워합니다. 성령님, 우리 남편 가운데 역사하게 만드는 이 마귀를, 이 죄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나를 속속인다고 해서 매들고 싸울 것이 아니라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자녀 가운데 역사에서 얘를 수렁과 웅덩이로 몰아가는 더러운 권세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우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탄식의 이유와 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성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싸워서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소매치기가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소매치기 하면서 먹고 살아서 되겠는가? 결심하고 열심히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돈을 법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 내가 이제 사람답게 사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고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작업복을 탁 걷는데 작업복이 묵직해요. 이거 뭐지 하면서 작업복을 보니까 자기 지갑이 아닌 남의 지갑에 들어와 있네요. 제 발로 걸어서 들어왔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하철 타고 오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품소에 손을 집어넣어서 꺼낸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의지로 술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려고 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이 되려고, 내가 좋은 자녀가 되려고 해도,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해도, 자꾸 악한 마귀가 나를 붙들고 꽁꽁 묶어가지고 나는 뺏기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거야 하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포로처럼 꽁꽁 묶어가지고 넌 내 거야, 어디 감히 착하게 사는 척해, 나는 내 죄를 아는데 네가 무슨 선한 척을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탄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간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꽁꽁 감추어둔 부끄러운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그 탄식은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로 바꿔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다가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사망의 몸이고 나는 여전히 탄식하는 인생이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깨어져서 망가져서 나는 회복 불가능이다, 나 같은 거는 정말 살 가치가 없어 하면서 부끄러워서 꽁꽁 숨을 때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 이 탄식 소리를 들으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탄식하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탄식하니까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어떤 아픔 때문에,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픔 때문에, 외모 때문에 따돌림 받아서 고통받고 울고 있을 때 부모는 더 웁니다. 더 탄식합니다. 내가 잘 못해서,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내가 이 아이를 사랑 잘 하지 못해서 내가 이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탄식하실 때에 이 죄성에 굴복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 있는 우리를 때문에 성령님은 더 크게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탄식은 죄가 아닙니다. 죄의식은 죄가 아닙니다. 이 탄식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와 감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에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또는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 잘못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내 지난날의 실수들 때문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식은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나버린 과거를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가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씻고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고백인 것이죠. 주님, 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탄식이 없는 인생은 교만한 인생이고, 교만한 인생은 가망 없는 인생입니다. 미국에 대형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들 가운데 정말 10대 교회 안에 드는 라이프닷 교회라는 교회 설치가 있습니다. 라이프닷. 이것은 멀티 교회예요. 말하자면 요즘에 굉장히 미국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 운동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다양한 곳에서 여러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제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더 많이 교류를 합니다. 한 20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입니다. 여기 담임 목사인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이 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한 부분에 여기에 오늘 예화를 쓸 만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 올립니다. 이분이 한 15년 전쯤에 우리 찬양 담당하는 부목사님을 한 분 이제 모시게 됩니다. 크리스 빌이라고 하는 실명을 거론합니다. 이 크리스 빌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음악 목사로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6주가 지났는데 불과 6주 만에 많은 소문들이 울려지기 편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유력한 분들 또 장로님들이 이 얘기를 다 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분이 과거에 여자 문제로 아주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건에 얽힌 이런 사건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잘 모르고 부목사님으로 뽑아서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니 이거 큰일 아닙니까?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뽑았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권고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부부를 불렀어요. 그리스빌 부부를 딱 앉혀놨습니다. 이 부부는 벌써 왜 자신을 불렀는지 이미 알고 왔습니다. 그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아시는 모든 일들은 사실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죄를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더 놀랍게도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는 이분은 이건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저는 지금 안 그래요. 과거 일 갖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축소시킬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핑계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분은 적나라하게 자신의 죄악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직 소문나지 않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 알고 있는 그 거짓말, 사기, 침죄 또 여러 가지 중독에 사로잡혔던 시간들까지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전혀 할 필요 없는 얘기까지 막 쏟아붓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정말 죗덩어리였구나. 그런데 이 그리스 목사님이 눈물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저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저입니다. 저는 날마다 이 죄 때문에 울고 후회합니다.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저주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크리스 목사님의 그 부부의 눈물을 봅니다. 그리고 그만 오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했던 그 자리가 변합니다. 그들의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목사님의 스토리는 오늘부터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과거에 목사님이 지었던 모든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함께 목사님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붙들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손가락질하고 목사님 저런 사람을 목사로 썼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목사님이 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오늘 20만 명이 모인 이 공동체의 가장 큰 조직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과거를 그냥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악을 탄식하고 가슴 아파하고 우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레이그 목사님은 이 책을 쓰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런 예화의 주인공,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과거의 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 그 탄식의 죄를 꽁꽁 묻고 평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입술로 고백하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골방에라도 들어가서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탄식으로 통곡하고, 그러나 이 더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저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숨습니다. 죄 지은 아담은 도망갑니다. 이 세상적으로도 보니까요, 죄인들은 낮에는 숨다가 밤에 일어나서 움직이더라고요. 또 범죄도, 저는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다만은 주로 밤에 일어납니다. 그것도 가로등이 없는 뒷골목에서, 음침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큰 우울증과 외부에 출입하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진, 질병을 가진, 또 귀신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집에 가니까 제가 숨 막히더라고요. 카텐을 두꺼운 걸 다 치고 요만한 빛도 못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나무를 얼마나 많이 갖다 놨는지 빛이 하나도 들어오고, 집이 아니 정글 같아, 정글. 얼마나 집안은 더럽고 추한지, 하루에 사리돈을 열 알씩 먹고 담배를 두 갑 반 세 갑 반 세 갑씩 피워. 그리고 가득 이 더러운 냄새와 찌들어 있어요. 문을 열면은 문 열지 말라고, 창문 열지 말라고 난리를. 어두움은 악의 세력의 모습입니다. 빛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 탄식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새성전 짓기 전에 우리 성도님이 한 성도님을 전도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딱 봐도 참 이 옷차림새나 그런 게 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하얀 양복에 흰 벤츠를 타고 왔어요. 그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강남에 술집을 하는데 종업원이 수백 명이에요. 그래서 아, 저도 가보고 싶다 뭐 그런 건 아니라, 거기서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걱정이 막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분을 바라보니까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허이다,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얘기인데 그분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좀 그분 때문에 자꾸 신경 써요. 그래서 수위를 낮춰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막. 그래도 그분은 첫 주는 그러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한 두 주 그러더니 역시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 점점 하나님 앞에 나가오고 점점 말씀 속에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려놔야 되잖아요. 지금 사는 모습이 도무지 이 말씀과 맞지 않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바로 그래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선하시고 정말 교회에서 충성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고백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제가 너무 목사님 설교 듣고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서 아, 나만 그런가 괴로웠는데 이게 주님 앞에 다가온, 주님 앞에 전보다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온 증거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전에 없던 아픔이 있고 전에 없던 고민이 있고 탄식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짝 타고 온 아주 축복의 기회를 맞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의 대인관계 속에서 있는 모든 죄악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혹자는 여기서 죄를 짓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평생을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 동네에 가서 죄를 짓고 너무 미안해갖고 저 동네에 가서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내 죄악에 대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이 죄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받은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못되게 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 돈을 갈취해서 미안하다고, 못된 아빠 엄마로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미안하다고,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화해가 있어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빚진 것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방된 것은요, 죄의식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올무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의 권세입니다. 우리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된 자로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죄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었을 때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를 구하러 다녀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 앞에도 용서를 구해야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 간음하다 붙잡힌 이 죄로 인하여 돌로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모두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네, 내가 죄인입니다. 혹시라도 부부싸움 할 일이 있으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네. 누구와 관계 속에서 자꾸 화가 나고 뭔가 나올 것 같을 때 이렇게 생각, 내가 더 큰 죄인인데. 한 번만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더 큰 죄인인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끝났습니까? 집에 가. 걱정하지 마. 다 그런데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괜찮아. 왜 너만 갖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로마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 붙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이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의 순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술이 내 마음을 이끌듯이 성령이 내 몸을 내 마음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우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과거에 지은 어떤 죄 때문에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의식 때문에 혹시 자신감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괜히 고개가 숙여지고 피곤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선한 일에 내가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준다 하고 내가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식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악 때문에 탄식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일입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으로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백전백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세력과 모든 죄의식을 주는 더러운 마귀 권세를 물리쳐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원천가정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서 오라의 탄식이 변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